이분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? 갑자기 쳐들어와서 놀랬지? 하도 동생이 당장 가봐야 한다고 해서. 일하는데 바쁜 시간 빼앗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. 아유, 괜찮아요 아저씨. 할머니랑 이렇게 오셨는데 당연히 시간 내야죠. 이게 뭐예요? 네가 직접 열어봐. 아, 이건... 그거 민주련 약혼 반지래. 10캐럿 다이아. 네? 근데 이걸 왜 권 선생님이... 민트짱 회사에 갔다가 우연히 그 집 딸을 만났어. 그래서 난 머자나 자수를 할 거고 그럼 너희 아빠도 죗값을 받을 거다 그랬더니 이걸 주더라고. 지 아빠가 못 준 돈 지가 줄 테니 입을 꾹 닫으라면서. 아저씨. 너한테 빚진 거 조금이나마 갚고 싶어서 돈 몇 푼 건져오려고 한 건데 생각지도 않게 다이아 반지를 얻어왔네. 아니 뭐 이건 팔아서 쓰던 네가 끼던 너 가져. 아, 이걸 어떻게... 아니에요 아저씨. 그게 내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거야. 그러니까 제발. 그래 그냥 받아줘.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약혼 반지를... 그러니까 이 반지가 민주련의 약혼 반지다 이거지? 어쨌든 받긴 했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네. 영 불편해.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. 당연하다고 생각해. 그리고 이 반지 정인 엔터 갈 때 끼고 가 언니. 민주련 약 올리게. 이걸 보면 눈이 이따만해질걸?